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제 머니 백이죠. 백에 대해서 진행할 텐데 얘는 플레이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 코즈 인 플레이어 해서 그런 다음에 뭔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wait until이었죠. wait until not touching 그리고 백 money가 아니라 백 그리고 change score가 아니라 money 이렇게 우리 구성을 했어요. 그죠? 자, 백은 일단 플레이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죠. 예. 얘인데 얘는 뭐 그대로 복사한다기보다는 좀 비슷하게는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먼저 이벤트 들어가서 왼 클릭했을 때 그럴 때 얘가 랜덤하게 짠짠짠짠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랜덤하게 나타나는 방법. 그러니까 go to x 값을 결정해야 되겠죠. x 값은 약간 수식을 써야 될것 같아요.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제일 여기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니구나. 지난 에피소드에서 여기 그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값,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10이고 y는 플러스 15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에서 마이너스 210에서 플러스 하는데 픽 랜덤 랜덤하게 하죠. 랜덤하게 제로 칸이 총 8칸이잖아요. 그러니까 8칸이니까 0,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되죠. 그죠? 0 곱하기 7.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에서 8까지 해서 값을 좀 바꿔줘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10을 넣는 것보다 1에서 8까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1에서 8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60. 어디 있나요? 곱하기 60 곱하기 60.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네. 그죠? 1에서 8까지 해서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6, 8이 48, 480이 되는데 요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역시 자, 요렇게 표현. 이렇게 해도 480은 나와요. 480은 나오지만은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 사이 값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결국 마이너스 210을 대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해서 넣되, 잠깐만. 이걸 넣되, 이걸 0에서 7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270이 되거나, 210이 되거나, 그림을 보면은, 자, 210이 되거나, 혹은, 다음 칸이니까 마이너스 150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90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30이 되거나 혹은 플러스 30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10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50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90이 되거나 마이너스 30이 되거나 그냥 30이 되거나 90이 되거나 그리고 150이 되거나 210이 되거나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산수 시간에 공부했던 걸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값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요 코드를 썼을 경우. 픽 랜덤 제로가 선택됐을 경우, 1이 선택됐을 경우, 2가 선택됐을 경우 등등을 생각해보세요. 0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얘가 되고 1이 선택되면 얘가 되고 2가 선택되면 돼.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똑같습니다. 이게 X값이 되고 Y값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인데 뭐가 다른가요? 이게 2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50이었죠. 150.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150이잖아요. 혹은 플러스 150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50이 맨 밑에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에서부터 똑같은 과정인데 픽 랜덤은 이번에는 7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볼까요? 그래서 넣어서 클릭해보죠. 클릭하면은 자, 전체 그림은 전체 수식은 요런 식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자, 다시 크게 확장해서 클릭할 때마다 지금 제가 그리드에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드가 아니라 백입니다. 백으로 가져오고 그리드에 있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얘는 지울게. 자, 백 선택하고 그리드는 00로 보낼게요. 다시 모션 go to 어디 있나요? go to 00 x0 y0 보냈어. 자, 다시 백을 선택을 했습니다. 백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해보자는 거죠. 클릭하니까 이리 오고 클릭하고 이쪽으로 오죠. 그죠? 그리드 내에 옮겨 다니고 있어요. 자, 이걸 계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에벌, 컨트롤 포에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웨이트 3세컨드 할까요? 웨이트 3초, 3초마다 옮겨 다니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1초, 2초, 3초 옮기가고 또 옮기가고 하는데 3초는 너무 길다 싶으니까 2초, 2초마다 땅땅땅땅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계산도 되고 이해도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캐시, 이 머니를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동작을 같이 코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코딩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